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보물 1호인 골프백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필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클럽은 어떤 클럽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왜 핀 클럽을 사용하냐라고 물으시는데 제 스폰서는 핑입니다. 핑에서 현재 의류와 클럽을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G430 10K 맥스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LST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바꿨어요. 왜냐면 신제품이잖아요. 드라이버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드라이버만큼은 오비도 안 나야 되고 스코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10K 맥스로 제가 바꾸고 난 이후로 오비 나는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고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정말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샤프트를 보면은 지금 벤투스 블랙 TR입니다. 7X고요. 거기에 저는 여기 밑에 팁 부분을 조금 커팅을 해서 좀 더 하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평균 115마일에서 118마일, 좀 강하게 치면은 120마일이 넘어가지만 평균적으로 110마일이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6X 정도는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골프채는 헤드도 중요하지만 샤프트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잘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의 방향과 이 백스핀 양을 잘 잡아줘요. 그거는 프로님들한테 물어보기보다는 피팅샵에 꼭 가셔서 피터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을 몇 개 쳐보고 내 클럽 헤드 스피드를 보고 나서 샤프트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깊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꼭 피팅을 받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내 헤드 스피드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체크해보고 그에 맞는 샤프트도 한번 알아보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3번 우드예요. 저는 LST를 사용 중인데 이 LST가 여러분들 8개월, 9개월 만에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G430 모델 중에서는 가장 늦게 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맥스 우드도 써봤지만 이 LST 우드는 정말 명기입니다. 이 무게중심이 맥스 같은 경우는 뒤쪽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쪽에 무게추가 하나 더 있죠. 무게중심이 좀 앞쪽으로 올수록 공이 좀 안 떠요. 그래서 사실은 헤드스피드가 느린 분들한테는 비추지만 스피드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꼭 이 LST 우드를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3번 우드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4번 우드 그리고 5번 우드로 많이 좀 쉽게 넘어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셀프 피팅도 다 가능하죠,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셀프 피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조금씩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15도 3번 우드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샤프트는 벤투스 블랙 TR, 이번에는 8X입니다. 그리고 이 8X 샤프트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샤프트를 선물해 주셔서 장착을 했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무게감이 올라와 있는 샤프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X보다는 8X로 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필드에서 많이 치진 않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 그리고 공격적일 때 혹은 드라이버 치기에는 좀 까다로울 때 우드를 한 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쳤을 때 버디 찬스를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클럽이 또 우드입니다. 여성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 중에 보물, 드라이빙 아이언입니다. 드라이빙 아이언은 아이언처럼은 생겼지만은 유틸리티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핑의 크로스오버라는 드라이빙 아이언입니다. 자, 우리 골프백에 다른 클럽은 없어도 꼭 이 클럽만큼은 있으면 좋은 클럽이 바로 이 유틸리티 혹은 드라이빙 아이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대용으로 드라이빙 아이언을 사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빙 아이언을 선호해요. 그리고 샤프트는 벤투스 블랙 9TX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HB라고 적혀있죠. 하이브리드 전용 샤프트입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드라이빙 아이언은 이 HB라고 적힌 샤프트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클럽의 장점은 뭐냐? 굉장히 많아요. 러프에서도 칠 수 있고요. 경사가 안 좋은 라이에서도 칠 수 있고요.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칠 수 있고 우드 같은 경우는 러프, 페어웨이 벙커, 뭐 경사도 이런 부분에서 치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 클럽은 멀리도 나가는 클럽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칠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꼭 골프백에 한 자루씩은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클럽을 구매하실 때는 번호로 구매하지 마세요. 로프트 값으로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루만 선택해야 한다면 22도, 두 자루를 선택한다면 상황에 맞춰서 뭐 5번 아이언 대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26도나 27도도 괜찮고요. 뭐 5번 우드를 대용해서 치겠다 그러면 18도 혹은 19도까지도 두 자루로 선택하시는 게 또 현명한 선택이겠죠. 여기 클럽에 적힌 번호로 구매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마다 로프트 값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이언은 4번부터 제가 이제 피칭 웨지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을 보시면 여기 블루프린트라고 적혀져 있죠? 블루프린트 T, 블루프린트 S라는 제품도 있는데 약간 캐비티 형식인데 블루프린트 T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블루프린트 T를 선택한 이유는 관용성보다는 섬세한 컨트롤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제가 원래는 i23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도 레슨만 하면서 연습량이 좀 줄다 보니까 계속 쉬운 클럽이 뭐냐 쉬운 클럽 뭐냐 찾다가 이제 그 i230을 썼는데, 근데 i230의 장점은 이제 관용성이죠. 미스샷이 나와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잘 보내줍니다. 그런데 섬세한 컨트롤이 안 돼요. 구질의 변화를 제가 주려고 할 때 그 구질 변화가 아주 좀 미세하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위해서 이 블루프린트 T를 선택했고요. 좀 상급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블루프린트 T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상급자긴 한데 그래도 좀 편안한 클럽이 있다면 S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혹은 중급자분들은 관용성이 높은 i530 클럽이 또 있습니다. 그 클럽으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세컨샷이 용이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샤프트가 중요한데 샤프트는 전 다이나믹 골드 웨이트락 X100을 사용 중입니다. 아 그리고 아이언 고르실 때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 이제 콤보로 좀 구매도 할 수 있어요. 아이언은 여러분들 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캐비티 제품, 예를 들어서 핀클럽에는 i530이라는 제품이 또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클럽으로 롱아이언을 선택하고 5번 아이언까지, 그리고 나머지 7번부터 피칭까지는 나는 그래도 좀 섬세한 컨트롤을 요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블루프린트 T로 이렇게 좀 섞어서 콤보 형식으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지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린 주변에서 스코어를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클럽들이 바로 이 웨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50도, 54도, 60도 이렇게 준비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4도씩 로프트를 낮추는데 왜 100%는 54도에서 6도나 낮춘 60도를 사용하냐? 58도 혹은 60도는 거리를 보내는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띄우기가 편한 클럽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저는 60도를 선택하는 거고요. 분명 2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지만 이 2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벙커샷도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고요. 또 플롭샷도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뭐 60도를 사용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인 성향이지만 어떤 분들은 52도 혹은 58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이렇게 클럽을 세팅을 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웨지를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세 자루가 솔직히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2도, 56도 이렇게 먼저 구매를 하셔서 웨지에 대해서 한번 감을 익히신 다음에 그렇게 구력이 한 2, 3년 정도 지날 즈음에 딱 이 60도 웨지 하나만 또 하나 구매하시면 한 해 세팅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 세 자루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그 A, S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58도 웨지만 하나 이렇게 백에 넣어 놓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클럽 선택을 효율적으로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뭐예요? 머니죠. 마지막 홀컵에 넣어주는 이 퍼터입니다. 퍼터만큼은 아마추어 골퍼도 프로를 이길 수 있고요. 저는 블레이드 형식의 PLD 퍼터고요. 앤서 D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렛형의 퍼터가 있고요. 지금처럼 블레이드형의 퍼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치면은 다 나올 거지만 제가 짧게 그 두 가지 헤드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면 말렛 퍼터는 무게중심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블레이드는 토우 쪽이 살짝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내려오는 반면 말렛 퍼터는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마 골고루 분포가 돼서 일자로 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시야적이 어드레스 할 때도 좀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을 쳤을 때 센터에 맞지 않아도 무게중심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자, 말렛형 퍼터의 반면 블레이드 퍼터는 이 가운데 쪽에 무게중심이 있고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일정하고 정확하게만 맞춘다면 숏 퍼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퍼터예요. 그리고 이 퍼터는 많은 프로님들도 요즘 말렛형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성향입니다. 매년 내 감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블레이드를 써서 계속 쓰고는 있지만 저도 점점 이 뒤쪽이 넓어지는 블레이드 퍼터로 바꾸고 있어요. 원래는 딱 여기까지가 블레이드인데 더 넓죠. 이렇게 앤서 D라는 퍼터는 더 넓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을 줘요, 심리적으로. 자, 그리고 이 샤프트가 뭐냐면요, 정말 이쁘죠. 이 샤프트도 제 제자분이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이쁘죠. 스테빌리티 마스터즈 에디션입니다. 이 스테빌리티 샤프트는 또 퍼터 샤프트로도 굉장히 유명한 샤프트예요. 그 중에서도 마스터즈 에디션, 제가 이 퍼터를 사용해 보니까 딱 쳤을 때 이렇게 좀 퍼터의 미세한 흔들림을 정말 잘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퍼터를 하고 나면 통통통 튀어가죠, 공이. 그런 잔진동까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제가 이번에 혼자서 라운드 영상을 찍었는데 아마 이 퍼터를 가져갔으면 버디를 한 3개를 더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퍼터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띄워놨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보시면 도움이 또 되는 영상입니다. 그립은 슈퍼스트로크 3.0의 두꺼운 그립입니다. 이번에 저도 좀 두꺼운 그립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딱 손에 딱 들어왔을 때 손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손에 딱 그립이 잡혔을 때의 안정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그립을 두꺼운 걸 쓰세요, 뭐 얇은 걸 쓰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도 해보세요. 예, 어차피 그립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뭐 두꺼운 그립을 교체하거나 혹은 얇은 그립으로 다시 교체해도 뭐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나에게 맞는. 제가 알기로는 최경주 프로님께서 원래는 두꺼운 그립이 아니고 시합 나갈 때 얇은 그립을 하다가 이 슈퍼스트로크 그립 두꺼운 그립을 연습용으로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그립으로 그냥 디오픈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연습을 하면서 혹은 테스트를 하면서도 내 걸 하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그립으로만 여러분들 잡지 마시고 한 번쯤은 또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마이백을 공개했는데요. 클럽을 구매하실 때는 누가 좋아서 사라 뭐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피팅샵에 가셔서 나에게 맞는 클럽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